그 우리나라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하던 젊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장교가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군대에서 입대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아, 군대란 시간을 죽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자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장교가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젊은이들이 군 생활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 청년이 떠올린 게 우육곽 대학이었습니다. 이 우육곽 대학이 왜 이름이 그러냐 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좀 도와달라, 젊은 군인들에게 힘과 도움을 달라,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강의도 듣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애를 쓰는데 왜 이름이 우육곽 대학인가 하니까 그 편지를 이제 군대에서 주는 우유를 마시고 그것을 다 말려가지고 펼쳐서 거기다가 깨알 같은 정성의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래서 이름을 우육곽대학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참 대단한 게요. 그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강사 섭외를 하려고 어떤 때는 미국을 횡단하고 심지어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나려고 프랑스 파리에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이런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꿈이란 게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인상이 독특해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려고 이리저리 검색하다 보니까 이분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강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했느냐 하니까 자기가 다니던 그 기독교 학교예요. 거기에서 세상을 섬기라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런 여지로 강의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참 기뻤는데요.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서 이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서 그 소금이 가진 그 맛의 기능을 보세요. 그 참 음식이 별로 맛이 없었는데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잘 뿌려주면은 금방 이게 맛깔나는 그런 음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젊은 예수 믿는 이 청년이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가 하니까요,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요, 아브라함하고 롯이 너무나 대조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살펴봤지만 소돔이 망하던 그 과정에서 너무나 절박하게 너무나 절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소돔성을 위해서 참 중보기도 올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피터 드루크가 한 말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글쎄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닙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롯이 이 점에서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롯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지금 망해가는 소돔을 보면서 하나님이 롯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지금 롯에게 주신 이 절박한 사명, 그들을 빨리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롯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그 다음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지금 롯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거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롯의 말을 우습게 여기, 우습게. 아, 물론 이런 반응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선 악한 거죠. 너무나 이 악한 시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롯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롯은 왜 그런 말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느냐? 우리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악한 세상에 동화되버렸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영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더 비참한 거는 19장 30절부터 나오는 그 타락한 롯의 두 딸의 모습이에요. 차마제가 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두 딸이 엄청난 타락한 짓을 저지르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던 아버지 롯의 무기력함, 이 무능력함, 이게 그 딸들을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요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그 악한 세상에 물들어 있던 롯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19장 8절 기억하실 겁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아버지 밑에서 무슨 건강한 그런 영적인 균형을 가진 자식들이 배출이 되겠냐고요. 지금 이 롯의 가치관을 보세요. 딸들은 이게 뭐 자기 소유입니까? 막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두 딸도 그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 딸들도 비참한 그런 악한 세상에 동화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차적으로 저 자신이 참 두려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뭐라고 뭐라고 훈계하면은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책으로 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로 자녀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담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접수를 안 시켜줘요. 어떨 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보여요. 내 말이 이쪽 귀로 들어가서 막 흐르는 게 보여요. 그럼 막 이야기하다가 용기가 꺾여가지고, 이거 내 계속 말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주일날이면은 막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요. 그 말의 위력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잘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꽤 많은 경우 뭐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까지는 아니지만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힘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했던 롯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왜 이 자를 격리시켜야 되는지, 왜 내가 고소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었는데요. 이게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찬사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고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를. 우리 코로나19를 왜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두려워했습니까? 그거 가진 능력이 뭡니까? 그 악한 능력. 그 전파력 아닙니까? 이 중에 뭐 이게 누군지도 모르게 가만히 침투해가지고는 그 악한 그 병을 전염시키는 게 코로나19니까 막 누구를 만나도 부들부들 떨면서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전하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바울을 비난하려고 한 이 말이 너무나 이게 저는 칭찬처럼 정말 제가 이런 소리 한 번만 들어봤습니다. 소원이었겠습니다. 막 누구라도 내가 누구 만난다 그러면은 뭐 그게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긴장하고 막 벌벌 떨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저 인간 만나면 저 또 예수 믿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저를 누가 고소 좀 안 해주나 몰라요. 너무 우리는 지금 무기력한 시대를 사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돼요. 말 많이 해가지고 자녀 교육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모의 말에 선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몇 마디 툭툭 던져주기만 해도 그것이 그 아이 삶의 포석처럼 그렇게 지도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가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롯과 같은 이런 비참한 뭔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뭐 비웃어버리고 뭐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 번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설교 제목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너무 강력해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내 선한 영향력 행사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내가 이 땅을 사는데 그렇게 롯처럼 말에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삶 너무나 그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요 한 몇 가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첫째, 정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악한 세상에 물들지 말기. 이 악한 세상에 물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롯의 예비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말을 묵상하다가 책 한 권이 떠올랐는데요, 설득의 쓸모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큰 줄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 그게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놓은 책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게 바로 이 에토스와 로고스와 파토스의 균형을 이루어야 그 말에 힘이 있고 사람을 잘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엑기스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에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하는 그 사람의 인품, 인격이에요. 누가 말하느냐? 이 에토스, 이게 에토스고요. 그 말하는 자의 성품과 인격이 에토스라면 로고스는 말의 내용이에요. 논리 있게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내용이 필요하다.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해 가지고 글쎄요 뭐 계산하면서 설교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는 모르지만 못 잡아도 이 설교 한 편에 30시간 이상은 좋게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잠들기 전까지 생각하니까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기도하니까요. 그 왜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에 집중합니까? 로고스예요. 설교가 듣기 좋도록 딱 액기스를 확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그 이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이 자료를 모으면 또 막 이 배치하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이거를 앞에 넣었다, 뒤에 넣었다가 또 일부 예배 마치면 또 막 손살같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짧은 시간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이게 적절치 않다 이제 빼버리고 그리고 새로 또 뭐를 넣고 또 배치하고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기 1분 전까지 그렇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이 로고스 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 이 간증과 논증이 굉장히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로고스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파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말로만 가지고는 설득이 어렵다.
그래서 이 파토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진정성 있게 제가 막 밤새도록 막 그냥 논리정연하게 설교 준비했는데 마음이 한우도 당기지 않은 그냥 그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 주 동안에 저를 관통했던 복음 이야기를 주로 많이 드리는 건 바로 이 파토스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그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걸 전할 때 여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토스 또 로고스 또 파토스가 중요한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내용이라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 메시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 로고스와 파토스에 막 전념하고 자료 찾고 그렇게 해가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누가 전하느냐, 성도님들은 제가 전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사람이 강단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제가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한 주 내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뭐 기독교로 시작한 대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채플로 저를 초대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생들 잘못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이름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받았던 충격은 이걸 말로 다 못하는 거거든요. 저를 초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말씀을 전하러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앞을 쳐다보니까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초롱초롱하게 듣다가 자꾸 자는 사람이 많으면 내 설교에 뭐 문제가 있고 뭘 고쳐야 되겠다 하겠는데 처음부터 자니까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난크리스천 젊은 대학생들이 목사가 와서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온몸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이제 드린 것 같은데요. 설교를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더 마음의 거부감이 크대요. 에토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저 목사는 그냥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한다고. 그날의 난감함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설교하려고 보니까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지금 뭐 어디다 대고 설교하겠냐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야!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 아니라 깜짝 놀라시는 몇 분을 위해서 이 표현이 꼭 필요했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그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저 같은 목사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자주 생각하고 또 이야기해요. 정말 존재가 목회하게 해야 되겠다. 말이 목회하고 말이 설교하고 말이 신방하고 이러니까 이걸로는 신뢰를 받기 어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저의 존재가, 제 존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런 절박함이 제 마음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에토스 아닙니까? 지금 롯이 그 예비사위들에게 뭐라고 절박하게 말했더니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비웃어버리는 것, 그것은 롯의 존재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양상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쭉 나오는 이 말씀 맨 끝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이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요 우리 오늘 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도 지금 세속화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목사가 말만 가지고 그냥 어디 자료보고 떠들어대는 그런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추구하고 거룩하심이 회복된 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자기 문제에게만 집착해 있는 자기 문제에만 집중해 있는 우리 자신을 떨쳐내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망해가던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만 기도한 게 아니네요. 롯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패턴의 기도에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 롯이 드렸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보세요.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가만히 보니까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순 자기만을 위한 기도예요. 뭐 자기에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입니다. 온통 하는 기도라는 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복 받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그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데 뒤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복 달라고요, 복.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젊을 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만 꽂혀 있었거든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난 새 것이 됐다. 난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에만 제가 몰두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18절에 있더라고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이 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18절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게 선한 영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오래 간과했습니다. 그저 난 변화됐다고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 무시하지 말라고 이 17절에만 집중해 있던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면 이 영향력으로 서로서로 평화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너무 지금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선한 영향력은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했던 모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그 왕궁에서 바로의 공주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득권들 이거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그의 영향력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뭘 더 내려놔야 될까요? 막 이 교회는 맨날 뭐 일만성도 파송운도 한다 그러고 또 좀 있다가 또 11교회 지금 막 얼마나 지금 외부에 위촉한 목사님들하고 이거를 신중하게 하는지 즉 시간이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될 정도로 몰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느냐고요. 왜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무려 4억씩이라는 그런 후원금을 또 11교회에다가 우리가 제공하면서 내년부터는 또 뭐 충청도권, 경상도권, 뭐 전라도권, 뭐 강원도권, 제주도권, 뭐 수도권 이러면서 왜 열 교회씩을 계속 우리가 그렇게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을 섬겨가야 되느냐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일만성도 파송 운동하고 우리 불편한 거 참 많지만요.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중요한 원리가 이거 아닙니까? 이 찬양 다 아시죠?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비슷하게 쭉 나가는데 이게 지금 박자도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끝까지 부른 이유는 그 다음 가사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보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가 자기를 내어줌이에요. 자기를 버리심이에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예요. 주님이 놀라운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리더십이 시작된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인간적인 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십자가의 영향력이 없으면 제가 무슨 권위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권위는 죽는 건데요. 낮아지는 건데요. 포기하는 건데요. 희생하는 건데요. 왕궁에서 그 아까운 수많은 왕궁에서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건데요. 교회가 왜 힘을 잃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왜 제가 그 젊은 대학생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도 전하고 목사 온다 목사 자자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보기에 저는 입만 사는 사람이니까 입만 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이 자기를 내려놓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신 이 복음의 원리를 저는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모습을 애써 실천하시는 많은 분들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라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한번 천사처럼 보여주신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진짜 부럽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 보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제가 지금 누구에게, 그 젊은 누구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친구 누구누구 아들아,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난 너 아버지 친구야, 절친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진짜 기가 막히게 부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어? 저 김 집사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기억을 해야지. 지금요, 소돔 사람들이 각성하고 롯이 각성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롯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소통했던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자녀 살리는데 몰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쟤는 내 친구야, 친구의 좋은 거가, 그 특히 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의 행실보다, 여러분의 딸 행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21편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교회의 문제가, 저 같은 목회자의 문제가 안 기다려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으로 덧입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마음이 조급합니까? 서둘러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시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여러분, 지금 너무나 바쁘고 급한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때예요. 그분께 아뢸 때예요. 그분과 유무상통할 때예요. 그분에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친구 이찬수 목사가 기도한 거를 가지고 내가 니들 살려줄게. 이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제가 이 말씀이 내 심령의 뼛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존귀한 자라고요? 성경책 끼고 목소리 착 깔고 어디를 가나 그냥 목사 목소리 흉내 내는, 거기서 그 사람의 존귀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래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또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래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됩니다. 둘째,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불수기 말씀이 마음에 너무 저를 격동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고 꿈 너무 꿈을 꾸어야 돼요. 꿈이 뭡니까? 우리 꿈은 나같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인생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꿈이에요.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는 게 우리 꿈입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 큰 꿈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진 꿈 넘어 꿈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넘어 꿈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개자식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선물이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고. 그래서 저를, 이 겨자씨만도 못한 저를 이만큼 키워주셨잖아요. 뭐 여러분 보기에는 뭐 저게 큰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료를 아는 저로서는 내 인생의 기적이에요. 겨자씨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큰 나무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제 재료를 가지고 보기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요? 지친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려고요. 지친 새들이 와서 쉬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모인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큰 나무를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끼리 이거 교만해져가지고 우리끼리 자랑하고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지친 이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까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당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지친 이들에게 지친 새 같은 존재들이 깃드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두 가지예요. 꿈을 이루어주세요. 개사시같이 초라한 제가 하나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꿈 넘어 꿈. 그래서 주님,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내 인생의 나무에 수많은 지친 인생이 와서 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순장님들 주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본 해프 목사님의 삶을 녹여서 만든 찬양이라서 더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선한 능력,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세요. 너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생이 되라. 시시하게 살지 마라. 뭔 말만 하면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롯 같은 시시한 크리스찬이 되면 곤란하다. 오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꿈꾸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힘있게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포합니다. 주만 의지하리. 주만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감격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무기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를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무시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현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저 사람은 완전 전염병.
막 이상하게 막 저 사람하고 한 시간만 대화하면 막 사람이 막 변해, 막 바뀌어. 막 바울을 막 그냥 막 조롱하려고 한 그 말이 바울에게 면류관이 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는데 우리라고 왜 그렇게 되지 말라, 왜 로처럼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으로 내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가사 하나에다가 마음의 그 액센트를 담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안을 열고 바라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주만 믿음으로 의지하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우리가 상처가 많을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확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내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때까지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3절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모세처럼 기득권 내려놓고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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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한번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시한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뭔 말을 진지하게 하는데 내 말을 막 비웃어버리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에 힘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 배 아파 난 아들 딸 온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말에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이야기라든 우리 아버지는 농담으로 여겨도 돼. 우리 엄마는 항상 말 저렇게 하는데 그 뭐 그냥 뭐 웃고 넘어가지 뭐. 오늘 하나님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말의 힘을 얻게 주셔서 나지막하게 한마디 던져도 그 상대방에게 함부로 그 말을 멋대로 할 수 없도록 아버지 선한 영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선한 영향 행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버지 무장된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뭔 이야기를 해도 접수를 시켜주지 않는 아버지 그런 시시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약하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의 힘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이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내 친구다 유모한 동안에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못해 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확신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능력이 전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수받은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의 은혜를 입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물들어 로처럼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저 농담으로 여기더라 비웃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목말라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